자, 모두 그라우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라. 오늘이 벌써 메이플랜드 7일차가 되는 날인데요. 쩔도 받아보고 또 사냥도 해봤는데 이제 랩업을 했으니까 새로운 사냥터에서 직접 또 사냥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유시장 들어가죠 여기? 들어가주네? 들은 와 자유시장 들어는 와지는구나. 아 이쪽은 안 들어가지네. 여기가 이제 1의 1 1치는 1자리가 거의 매크로 될 싸움, 장사꾼들이 싸움. 여기를 먹으면 일단은 비싸게 팔아도 다 팔려요. 이런 거 저주받은 인형, 이런 게 원래 시세가 500원이다? 근데 여기에 1000원, 1500원을 팔아도 개당 다 팔립니다. 진짜로. 이때는 장사 길드도 있어요. 장사랑 길드가 있고 뭐 이마트랑 길드가 있어. 서로 싸워서 자리를 뺏고 뺏기는 그런 게 있어. 1의 1, 1의 2, 1의 3까지는 거의 뭐 장사 길드가 뭐 거의 다 먹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일반인이 먹잖아? 일반인이 먹는 순간 서핑보드 딱 들고 여기다가 딱 뒤에 서놔. 딱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거거든. 넌 이 자리 못 먹어. 근데 그게 뭔지 알아? 왜 아쿠아 보드군지 알아? 그 보드를 들고 이렇게 누워. 이 자리 이 조금의 차이를 이걸 재는 거야. 이게 자야 자.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자리 각을 재는 거야. 구라치. 너가 그걸 모르면 그럴 수 있다. 그래 인정한다. 네가 참 이걸 보여줄 수 없는 게 아쉬운데. 야 이렇게 해갖고 고상이 여기 하늘 떠있다니까. 와 나 진짜 왼쪽에 보이시죠? 이게 왜 이렇게 먹었냐면 이 사람이 여기 옆으로 좀만 더 가면은 여기 자리가 나요. 이런 식으로 빨리 먹고 뭐 늦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길드끼리 장사길이가 왜 있겠어. 서로 나눠주고 막 이랬었어. 이거 봐봐 지금 에이스. 이게 에이스란 길드야 그러면은. 이게 자기들이 다 먹고 있자 이거 봐. 이때 더 큰 게 뭔지 알아? 이제 이게 조금 더 변질돼갖고 이제 조용히 팀벅을 써갖고 튕겨내갖고 싸움이 난 거야. 그냥 아주 그냥 갭 전쟁터야 전쟁터. 이제 이때는 부엉이가 없으면은 비싼 거밖에 못 샀단 말이야. 미네르마 부엉이라는 그 460원에 이제 캐시업이 나온 거야. 그거를 제일 싼 걸 검색할 수가 있어.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역같은 시스템이야. 야 템 찾는 거 돈 주고 하는 그 시대가 참 맞냐? 검색 기능을.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미네르마 부엉이를 쳐 타이밍이 좋잖아? 그러면 개싼 아이템을 딱 살 수가 있어. 상득이라고 해. 그때 상점 득템. 상득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. 메이플 상득. 야 이거 봐 너무 크다 이건. 야 매용 30일 수박 2천. 야, 2.5에 3억인데 왜 이렇게 쌀까 해서 보는데 10배. 이게 거의 국룰이에요. 이 불체 들고 아이젠 끼고 왜냐면 점프력과 이속이 빨라야 돼. 법사들은 텔포 쓰면 되거든요. 이거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요. 아 그건 있어요. 1섭의 1도 정말 중요한데 1의 7도 1의 13도 1의 18까지도 뭔가 이 앞자리는 그래도 좀 잘 팔리는 구간이었어. 왜냐면 사람들이 이 뒤로는 잘 안 가거든. 근데 상득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. 바로 이 뒷라인이야. 그냥 어차피 켜놓고 대대로 대라. 요런 뒷라인들. 근데 그 당시에 자 썰을 하나 풀면은 해킹을 정말 많이 당했어. 이 당시 늘 거의 고정형들이 있었어. 어디냐면은 일단 대표적인 2의 9 고고고고고 이게 고하게 뜨잖아? 예, 괴짜 거짓말 존나 뛰어. 괴짜 거짓말 와악 뛰어와갖고 그 상줄 때 존나 누르고 있어 여기다가. 누구 있다 들어와서 바로 두두두두두 막 팔려. 이거야 15구 샵 999 한 마력. 이거 봐봐 딱 봐도 존나 좋아 보이잖아. 이게 1000만을 팔잖아. 이런 애들이 겁나 많았어. 애들을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짱구라고 불렀어요. 해킹이 왜 이렇게 많았냐고. 이때 왜 해킹이 많았냐면 보안이 엄청 약했어요. OTP도 엄청 나중에 나온 거고요. 그냥 이때는 그냥 계정 비번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. OTP가 있어. OTP 안 거는 분들이 허다했어요. 그리고 OTP를 한다 해도 그 돈 주고 OTP 걸거든. 한 달에 1000원이었나? 900원인가 1000원이야. 근데 복구도 안 해줘. 그 유명한 사건도 있어요. 이거 지금 얘기해야 되죠. 넥슨 계정이
이제 저 개인 정보가 1300만 정보가 풀린 적 있었거든. 그때 보상 레전드였어. 웰시코기 한 마리 뚝딱. 웰시코기 사건이지, 웰시코기 사건. 여기서 템도 많이 옮겨요, 진짜로. 채널이 많으니까 뭐 19에 15채 가가, 19에 15번 가서 템 떨궈 놓고 그 다음에 빨리 딱 다른 아이들이 와서 옮기는 거. 한 수 엎드려 뭐가 있는 줄 알아? 소아이돌이 잘 없는 아이템이야. 어? 좀 생소해, 아이템이. 생소한 아이템이 여기서 5,000만 원에 삽니다. 여기서 오른쪽에서 외치고 있다? 사람들이 많은 일체에서. 그럼 이쪽에서는 1억에 삽니다. 이런 식으로 해놔. 잘 모르는 템을. 그럼 이것도 당해요. 정보 부족도 있고 어린 나이 순수함이 컸으니까. 아, 아무튼 어린 나이 사기를 좀 많이 당했어갖고 삼자 사기도 당했고 타이밍 사기, 교환 따먹기, 그 커닝시티에서 따먹하다가 누가 숨어있는지 몰랐어. 자기가 먼저 이런 여기 이런 데서 딱 버리는 걸 막 보여줘. 그러면은 여기에 딱 숨어있어. 안 보여. 이게 이제 머리도 안 보이게 해야 되거든. 숨어있는 다음에 법사가 갑자기 테이프타 딱 올라오더니 딱 먹어, 씨발. 여기서 자 이렇게 하세요. 딱 버리고 아이템 버리면 보인단 말이야. 딱 버려. 그럼 난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. 님 여기 계시고요. 여기 계시고 여기 딱 보여줘. 그 뛰어가서 먹는 거래. 응. 내가 딱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노먹을 딱 버려. 딱 버렸다? 그럼 여기에서 숨어있던 시키가 테이프 타면서 딱 올라와갖고 없어져요. 조심해라고. 이게 진짜 개오열이야 여러분. 자 이제 이런 추억은 잠깐 뒤로 하고 이제 또 사냥 가자고. 오 벽부다리. 오오 대박. 이런 게 있구나. 이렇게? 오 북이다! 어릴 때 너 때문에 힘들었어 새끼야. 글자리인데 어릴 때가 있으셨나요?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서 키가 2m는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. 여기에요? 오 또 다른 게 많네. 자 1, 2, 3, 4층 파티원 구합니다. 불독 4층. 야 2층 치면 너무 많은데? 야 바로 사냥하는 거 봐. 미친 듯 뛰어가는 거 봐.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. 과연 경험치가 얼마나 잘 오르는지 우리 골드아이 파티에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40까지. 자 골드아이 파티 첫 경험 들어갑니다. 쓰고 온 지 현재 511이에요 저. 511. 오 천도또야. 천도또 여기서도. 야 경험치 미쳤는데? 뭐야? 세방껏 짜치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해줄게. 여기 지금 2레벨, 여기 올 수가 없는 레벨이래요. 나는 지금 템빨로 오면 템빨로. 여기 때리면 다 맞겠는데요, 그냥? 맞죠? 얘 궁수 사정거리가 한 여기서 때리면은 어, 그렇지, 이거지. 이래서 헌터 안 껴준다. 왜 이런데 헌터를 안 껴줘요? 이거 배 아파서? No. 아, 돈을 안 먹어서. 아, 돈을 먹어야지. 근데 진짜 잘 잡는다. 나 궁수 진짜 나 좀 잘 키운 것 같아. 헌터 뭐 보고 선택하신 건가요? 3차 보고 선택하신 건가요? 아 솔직히 팩트 얘기 드릴게요. 애들이 자꾸 긁어서 보여주려고 키우고 있어요. 두 배 한 번에 23% 났습니다. 23%. 어? 근데 잠깐만 이거 물줄기에 피 안 다네? 얼음 물줄기? 아 마공이 구분 안 돼. 이게 지금 와 야 근데 마공 9는 안되면 자쿤 못 나오지 않나? 자쿤 마공 없으면 그냥 바보야. 손만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돼. 이러면서 그렇지! 40! 511에서 513 됐고요. 이제 에로움 찍는 게 맞겠지? 보험 왔을 때 마스터 해주고. 쉬탐 1시간을 갔냐고? 저 40일 찍으면 쉬탐 가지겠습니다. 그 전까지는 쉬탐 없습니다. 아, 와, 어쌔신 표충의 애들구나. 아, 죄송합니다. 두배 쿠폰 1시간 딱 빨고 하자. 1시간. 1시간 괜찮아, 1시간? 여자친구 후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요? 그때 그 시절에 여자친구보다 메이플이었습니다. 그 시절 감성을 가져가서 빠박전사님! 자, 쉬탐. 이것도 맞지. 이제, 아, 7분까지 다시 모이실게, 여기 앞으로. 자, 이 감성이 진짜, 이 파티 사냥 감성 오랜만에 느끼니까 진짜 사냥하는 맛이 또 난다. 자, 이렇게 이제, 제 40을 넘겼으니까 오늘 7일차는 일단 여기서 이제 콜팟에 이렇게 한다 뭐 자유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에 이제 발터랑 신발 이런 거를 완작을 때려볼 겁니다.
아마 올림푸스가 사실 올림푸스 작을 하고 싶은데 올림푸스가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대요. 그래서 발터 상급 사서 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우리 메이플랜드 한 8일차쯤에는 제대로 된 이 활과 신발을 한번 장착해보지 않을까. 그래서 더 세진 우리 아시안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클바! 라고 얘기하고 연락 존나 해야지.